치오시입니다. 치오 치오와 기취 아자언이 무해하 실리어다 은사 근사하여. 그 다음에 육 기를 육자의 육입니다. 거기 잘못 썼죠? 기를 육자 육자치 민사라 하니라. 부엉이야 부엉이야. 이거 저기 누군 올빼미야 올빼미야인데 올빼미는 맞지 않고 부엉이가 맞습니다. 부엉이는 나중에 자기 뭐 새끼도 잡아먹는 그 새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불효조로 얘기해야 되죠. 어미를 잡아먹는 새다. 그래서 보통 불효조라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엉이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힘드니까 그냥 치오새 치오새로 하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치유야 치유야 그냥 부엉이야 부엉이야. 기취아자 이미 내 자식을 취했거니 내 자식을 취했다는 내 자식을 잡아갔거니 더 이상 그죠 무해 아실려다 더 이상 우리 집을 내 집을 헐지 말지어다 내 자식 잡아갔으면 대체 왜 집안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하느냐 은사 사근하여 은사 그죠 은혜롭게 하고 그죠 사랑으로 이제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길렀고 또 근사 아주 힘써서 힘 부지런할 근자가 되는 거죠 부지런하게 하여서 육자 자식을 새끼들을 길렀으니 그저 기르는데 자식들을 기르는데 민사라 하니라 이때 사자는 전부 다 어조사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그 근심도 애썼다라는 민자니까 민망했다라는 것은 많이 애썼노라 자식을 기르느라 근심도 많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주공이 당시에 거기 지금 앞줄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같이 볼까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무왕이 극상하시고 그죠?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시고 사체 관숙 선과 채숙 도로 관숙인 그 숙 선과 관숙의 그가 이름이죠. 관숙 채숙이다 그러면은 그 아우들을 관 땅에 봉한 작은 아우다 그래서 관숙 이름은 선입니다. 채 땅에 봉한 아우다 그래서 채숙 이름은 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숙인 선과 채숙인 도로 하여금 가무 주자 무경지 국 주의 아들인 그러니까 주는 이제 죽이고 그 아들인 그러다고 왜냐하면 조상이 탕림금이기 때문에 탕림금 같은 성인의 제사를 끊길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무의 아들인 무경의 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제 무경에게 근 땅을 그대로 봉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반란을 염려해서 이제 두 사람을 하여금 감독을 하게 하였더니 무왕이 붕하고 3년 뒤에 이제 무왕이 붕하시고 성왕이 서서 성왕이 등극하시어 주공이 상지할세 도울 때에 그러니까 섭정할 때에 이숙 이무경으로 반하고 두 삼촌이 무경으로서 다시 말해서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 유언어 국왈 나라 안에 말을 퍼뜨리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언비어 날조가 되는 거죠 유언비어 주공이 장불리 유자라 주공이 장차 유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없느니라 유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왕이 아직 돌아가신 지가 지금 3년이 채 안 된 상태가 되니까 유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유자에게 이롭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퍼뜨렸느니라. 그러므로 주공이 동정 2년에 동쪽으로 정벌을 간 지 2년에 주나라 입장에서 보자면은 은 땅은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정벌을 간 지 2년에 내득 관숙 무경이 주지로되 관숙과 무경을 얻어서 다시 말 잡아서 죽였는데 그죠 이제 그 사형시킨 거죠 죽였는데 성왕이 유미지 공지의커늘 그래도 공의 뜻을 아직 오히려 알지 못하거늘 저렇게 해놓고 결국은 왕이 찬탈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 뜻을 알지 못하거늘 공이 내작 차시하여 그래서 이 시를 지어서 이 왕이라 왕에게 주었느니라 타기 조지 애소차 그 다음에 호치호 위지하여 뭐예요 새가 그죠 새가 애소 소자면 둥지가 되는 거죠 둥지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 새들을 사랑하는데 의탁하여서 그 다음에 치오야라고 부르고 일러서 말하기를 치오 치오야 기이 아니 뭐죠 이기 취아리 자이니 너는 이미
내 자식들을 취했으니 무경, 무 다시갱자, 무갱 다시는 회하 실지어다, 내 집을 헐지 말지어다. 이에야 정해지신과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독후지의로, 그 다음에 그 돈후한, 독후한, 돈후한 마음으로, 마음으로서 육양차자, 이 자식들을 기름에 진실로 가히 인민이언을, 연민이언을, 그죠? 진실로 가히 고생하고 고생했건을 금기 취지하니, 이제 이미 취하였으니, 기독심의연, 그 독이 아주 심한데, 그죠? 그 독행이 아주 심한데, 하물며 또한 회와 실호와 하물며 또한 내 집을 허리려고 하는가 라고 했으니, 입이 무경이, 이것은 무경이 깊해 관숙하니, 그죠? 이미 관과 숙을 그저 패하게 했으니, 어떻게 망하게 했으니, 다시는 또 내 왕실까지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비교한 것이니라. 그죠? 관수가 이제 패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경, 너로, 네가 결국은 내 동생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 집을, 자, 우리 왕실을 헐헐지 말게 할지어다. 라고 지금 비유해서 이 읊은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했노라. 그러니까 지금 반란이 지금 일어났기에 이제 그 동정을 갖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동정을 갖고 그다음에 2장 태우, 태라고 하는 것은 이를 태자가 되죠. 이를 태. 태 천지 미 의무하여 철피 상두하여. 이것은 지금 맹자에 나왔었죠. 상두의 토자는 뿌리 두로 읽습니다. 그다음에 주무 얼굴 교자가 아니라 이상 얼굴 무자로 읽으셔야 되죠. 주무 그냥 내가 돌렸더니 그대로 안 고쳤는데 주무 그다음에 유호면 금녀함이니 혹감모여와. 자, 저 하늘이 의무, 의무를 아직 내리지 아니한 때, 내리지 아니한 때에, 다시 말해서 이제 여름 장마가 밀려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 의무를 내리지 아니한 때, 피라고 하는 것은 음기우니까 그냥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저 뽕나무 뿌리를 벗겨서, 철하는 것은 뽕나무 뿌리를 벗긴다라는 뜻이죠. 뽕나무가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뽕나무 뿌리를 벗겨서 주무유호, 저 남쪽으로 난 창을 얼기설기 엮어두면은,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는 것을 막아두는 거죠. 저 이제 너희 아래 백성들이 혹 감히 나를 업신여기랴 라고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미물인 새들도 뭐예요, 환란을 닥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 두건을, 그죠? 대비해 두는데 내가 아무리 미물이지만 너희 아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모멸할 것인가? 너희들은 오히려 나보다도 못하다, 이런 뜻에서 표현했었죠. 자, 이 시는 맹자 공손추 상편 제4장에 그 인용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자왈 위 차시자 기지 도호인저 위 치기 국가면 수감 모질이요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 시를 지은 자, 도를 알친 자, 이 시를 지은 자 누구예요? 주공이죠. 주공이 지은. 그래서 그 국가를 능히 다스린다면 누가 감히 업신여기랴. 자, 혹시라도 업신여기랴라고 표현한 것은 주공이 지금 은나라의 유민들과 유민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자, 이제 내가 능히 막을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다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저 새한테 비유를 해서 지금 표현한 말이죠.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되고, 다음에 3장 여수 길거하여, 길거 부지런히 일할 길거, 이렇게 되면 길거하여 여소 날도며, 참 어려운 말들입니다. 날도, 취할 날짜, 그 다음에 여기서 도자는 원래 쓴박이 도자인데 여긴 내용상 갈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대 도자. 여소 날도며 여소, 그 다음에 쌓을 축자가 되겠죠. 축조, 조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도 쌓을 조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조용조 할 때 이제 조세 개념인데요. 일단 쌓을 조자. 여구 졸자, 마침내 졸자. 그 다음에 도 병들 졸다. 여구 졸도는 왈 여미우 실간이라. 내 손이, 그죠? 내 손과 그 다음에 길거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굳이 없는
입을 표현한 것이 저 뒤에 보면 여구졸도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손, 새는 손발이 아니라 손하고 입이니까, 그죠? 손과 입을 부지런히 하여서 내가 갈대를 주어 왔으며, 그러니까 손이래 아니라 실은 발과 입이 되는 거죠. 발과 입을 부지런히 하여서 갈대를 주어 왔으며 또 내가 싸우고 모았느니라, 집안을 이렇게까지 지금 다졌느니라, 둥지를 이렇게 만들었노라. 여구졸도는 내가 지금 마치 내 입이 마침내 병이 된 것은 왈 여 미오실간이라. 아직 내 집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집을 짓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병났느니라.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주나라 무왕과 더불어서 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혹시라도 그간의 공이 다 무너질까를 염려하면서 지금 주나라를 지킨 본인의 그 노력을 이와 같이 새에 비유해서 쭉 쓰신 거죠. 그리고 4장에는 여우 초초하며, 이제 여기서는 덜어낼 초자, 그 다음에 염이 소소, 날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소소하여, 여실 요요 교교, 여실 교교, 위태할 교자, 교교원을 풍소 표요라. 이게 운이 참 멋있죠. 초초 소소 교교 표요, 그 다음에 여유 효효라. 자, 내 날개가 일하느라고 그죠?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내 날개도 빠지고 내 깃도 빠졌으며 빠지고 줄어들었으며 염이 내 꼬리도 떨어져 나가서 내 실이 내 집에 떨어져서 이렇게 나가도록 일을 했지만은, 이런 뜻이에요. 일을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내 집이 위태롭거늘 풍우마저도 그저 비바람마저도 몰아치는구나. 비바람마저도 몰아쳐서 내 집을 흔드는구나. 이런 뜻이죠. 내 집을 흔드는구나. 아, 내 소리가 급하노라. 그죠? 내 소리가 급하다 그러면 그냥 허둥허둥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사람들 지금 모으느라고 이러다면 집 다 무너지겠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주나라 왕실이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내 목소리가 급하노라. 사람들을 이제 막 다져가면서 반란을 진압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 4장에다가 지금 묘사를 했네요. 그래서 치오시는 당시 그 관숙과 채숙의 반란으로 인해서 주나라가 선지 겨우 몇 년 만에 자칫하면 지금 무너질 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태로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성왕이 자기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관숙과 채숙이 그 퍼뜨린 말만을 믿기 때문에 이 시를 지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이 시와 더불어서 저 뒤에 나오는 그 금등시 있죠? 그, 아, 참, 금등시란다. 서경의 금등. 금등편의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을 그대로 담아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금등편과 관숙채숙 무경. 왜 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무경이 되는 거죠. 내 새끼들을 취했으니까 너 무경이 너 이 관숙과 채숙을 같이 도모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무경이 슬쩍 뜨는 거죠. 야, 네 지금 형님 주공이야 동생이죠. 관숙이 또 형일 겁니다. 네 지금 형제 이제 주공이 저 어린 성왕 그 섭정한다 그러면서 결국 왕이 찬탈할 것이다. 당신네들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하면서 이 무경이 관숙과 채숙을 지금 들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오라고 하는 것은 무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숙과 채숙. 그래서 이제 반란을 해서 지금 누구냐면 저기가 주공이 반란을 평제로 다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관숙하고 지금 채숙을 죽이고 그 다음에 곽숙이라고 하는, 원래 지금 세 명이에요. 지금 관숙, 채숙, 곽숙이 있죠. 곽숙은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취했다는 건 내 자식을 이미 잡아먹었다 이 소리예요. 내 자식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 더 이상 내 집을 헐지 말지어라 이 소리예요. 그럼 너희들 내가 시도 안 말리고 다 저기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때는 무경도 다 처벌했을 때가 아닌가요? 아니야. 처벌을 다 했는데 하고 난 뒤에도 지금 하고 나고 나서도 여전히 성왕이 여기를 못 믿어요. 지금 이러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서는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영 못 믿어오니까, 그래서 이 시를 지어 바치고 저기 말 주공이 좀 피신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아예 그 피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뜻을 알고 다시 모셔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밑에 뒤에 있는 동산시하고 그 뒤에 내용들이에요. 단순하게 구경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 수구 세력들. 그렇죠. 전부 다. 그 은나라 유민들과 조광을 따랐던 그 세력들 전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표되는 게 이제 무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하고 어차피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집을 헐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유민들 그저 남아 있는 세력들 함부로 움직이지 말지어다. 내가 애참하면 내가 얼마든지 정벌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 그게 더 맨 마지막에는 그 낭발시에 또 그 의미가 쭉 나섭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 어쨌든 이 무경과 이 무경의 세력들, 은나라 유민 세력과 관숙 채숙 세력들을 이렇게 그 평정을 하면서 쭉 읊은 시예요. 그러니까 7월 시가 지금 어린 성왕이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이 정사에 힘쓰라.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러면서 조상의 공덕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원래 이제 그 시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후대 이것만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주공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들을 이렇게 쭉 지어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공자가 다 모아서 이제 빈풍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7월 시는 7월 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치유 시까지가 주공 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산시도 지금 주공시로, 주공시로 봐도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주공시로 봐야 될지 아니야. 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치오, 치유야, 기취, 아자언이, 무회, 아실리어다. 은사, 근사여, 육자지, 민사라 하니라, 비해라. 태천지, 미의무하여, 철피, 상두하여, 주무, 유호면, 금녀 하민이 혹감 모여와 비해라. 여수 길거하여 여소 날도며 여소 축조라. 여구 졸도는 왈 여미우 실간이라 비해라. 여우 초초하며 여미 소소하여 여실 교교원을 풍소 표요라. 여요 요요 효요호라 비예라. 자, 이 치오 사장이라 일장은요. 예, 이것도 일장 참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가르쳐 지금 저쪽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자하고 저기 시를 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시, 그러니까 지시. 그 다음에 사, 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실자 같은 경우 사로 이렇게 받아가고 자, 실을 저기 사로 해서 그 다음에 사, 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자, 우리식으로 읽으면 자, 실, 사, 사. 중국 발음에서 리을 같은 경우 보통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2장은 우두, 호여 이렇게 되겠죠. 우두 호여 이걸 다 저기 돌리고, 그 다음에 3장은 도조 도가, 가를 먼저 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장은 가장 쉽고 초소교요효. 그 다음에 동산 4장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러라. 아동할 귀에 아심 섭이호라. 제피 상의하여 물토 행매로다. 연연자 초기여 증제 상야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터울 돈자는 외로울 퇴자. 참 발음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퇴자입니다. 퇴피 독수기여 역제 거하로다. 자, 내가 동산에 가서 오도 불기 오래도록, 그죠?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노라. 동산이니까 어디겠어요? 은나라 땅에 정벌하러 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은나라 땅에 정벌을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노라. 그러다가 이제 정벌을 하고 아래 자동일세 내가 동쪽으로부터 올 때, 어제죠 우리 맹자 시간에 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식으로 곳으로 가는 것, 우리 말로는 그냥 간다라고 하지만은 레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 안 들으신 분들 항상 왕래라고 할 때 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밝음으로 오는 것, 그것이 래라 그랬죠. 래라고 할 때 동방, 목이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온다 해서 동방으로 온다. 그러니까 래라고 하는 개념은 나에게로 온다. 원래 이제 이런 올 때는 나에게 오고 나로부터 멀리 가면은 내가 어디를 간다 그래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간다 그러는데 귀순이라는 말에서 표현하듯이요. 자, 귀래라고 표현하거나 저 귀순, 귀래.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죠? 귀가 하는 거죠. 내가 가서 그 머물러야 될 곳이다라고 할 때는 무조건 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쪽에 갔다가 내 주나라 땅으로 내가 지금 가는 거지만 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내 집으로 가는 것은 한자에서 무조건 레입니다. 그러니까 정벌을 갔다가 내가 지금 주나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죠. 돌아갈 때에 영기몽이러라. 그저 떨어지는 비가 몽몽하더라. 몽이니까 부슬부슬하다. 지금 동쪽으로 자 정벌을 하고 다시 주나라로 가는데 마음이 기뻐야 될 텐데 그죠? 영우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뭐가 심란하죠? 몽몽하다라는 말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 그러면은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지금 근심 걱정에 가득 쌓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황이 나를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죠? 혹시라도라는. 그래서 이런 소문은 다 듣고 있겠죠. 그래서 일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다 빗댔느냐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비도 오고 비도 촉촉이 맞아가면서 되는데 그래서 영우 기몽이라라.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몽몽하다는 이런 뜻도 들어가겠죠. 아동왈 귀에 내가 동쪽에서 귀에니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돼. 동쪽에서 있다가 왈 돌아가는데 아심 내 마음이 섭이호라. 서쪽을 생각하니 서쪽을 향하여서 슬프도다. 그죠? 서쪽을 생각하면은 지금 주나라 지금 왕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유언비어 뜬소문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서글프도다. 나는 눈꽃만큼도 왕위를 찬탈할 생각이 없는데 오직 뭐예요? 주나라를 반석에 올려놓을 그 생각만 하는데 제피의 상하여 물사 행매로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데려갔던 그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지금 내가 이렇게 동쪽을 치고 이렇게 오는데 나와 더불어서 그 고생한 지금 군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의상을 지어서 저 옷을 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복들 다 만든 거죠. 군복들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물사 선비사자죠. 물사 행매로 이때 사자는 지금 병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주자는 뭐 모르겠다 그랬는데 병사 또 일부는 또 뭐 일사자로 해야 되네. 그냥 병사 그죠. 병사들에게 행매라고 할 때 매자는 원래가 무슨 매자냐면은 그 말 채찍 같은 거예요. 말 채찍이나 그래서 그다음 또 한매 두매 할 때 매는 그래서 이는 그 제갈 물린다라는 말 거기 그 앞뒤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매는 여전이 젓가락과 같은 것이니 함지유회하여 이발 제갈 물리는 거예요. 제갈을 물려가지고서는 그저 끈으로 묶어가지고 결항중이 지어라. 그러니까 이 입에다가 제갈 물려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이 목 뒤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못 열게.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지어. 그래서 이로써 말을 못하게 말을 그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아마 지금 군대처럼 되지 않고 하니까 싸우러 간다 그러면은 도망치는 군사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로운 전쟁이라도 그 의로운 세상의 전쟁의 의로운 전쟁은 없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어떤 전쟁도 의로운 전쟁은 왜? 가서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는 건데 그런데 저쪽에서 십자군 전쟁할 때 무슨 성전 하는 거 사람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죠? 성전은 없습니다.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하는 거예요. 아, 좀 그래서 옛날 같으면 군대 가다가 내가 왜 저 죽으러 가느냐 잡혀서 죽거나 뭐 하다 조금 자유를 누리다 죽거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혹시라도 불평불만이 일어서 집단적으로 도망칠까봐 어쨌든 간에 이 뭐에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서로 간에 무슨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불평불만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족쇄까지 채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군대를 어떻게 이끌고 가냐 저 불쌍한 백성들 군복 입히고 재갈 물렸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물리는 것을 일삼지 말지어다. 이런 전쟁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또 누구예요? 이거는 뭐 적군을 죽인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 동생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지방 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저 병사들을 저렇게 해서 입에 제갈문인을 지는 두 번 다시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연연자 초기오 꿈틀꿈틀 거리는 뽕나무 벌레요. 이제 저 도읍지 가까이 오면서 이제 뽕나무 밭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꿈틀꿈틀 벌레들이여 증제 상냐로다. 저 뭐예요? 뽕나무 들판에 있도다. 다 제 뭐예요? 뽕나무 뭐죠? 뽕나무란다. 그 뭐예요? 벌 꿈틀꿈틀 거리는 거. 누에벌레라고 그러나요? 누에도 자 뽕잎을 따기 위해서는 다 제자리에 있는데 이거죠. 제자리에 있는데 저 미물들도 다 제자리에 있으면서 편하게 저렇게 먹고 사는데 그죠? 우리들은 어찌해서 나는 홀로 퇴피 독수기여 외로이 저 홀로 잠을 잠이여 역제 거하로다 또한 수레바퀴 수레 아래에 있도다. 자, 저 미물인 벌레들도 다 지 살집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그죠? 벌 풀 뜯어먹고, 그죠? 이파리 뜯어먹고 저렇게 사는데, 어찌하여서 나는 홀로 저 외롭게 수레바퀴 아래에서, 다시 말 전쟁 치르느라고 어떻게 돼요? 수레바퀴 아래에서 잠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고생을 하였는고.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어떻게 돼요? 찬타라는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슬프다. 그래, 가는 길에 그 비 내리는 비조차도 부슬부슬하면서 내 슬픈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주공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공이 스스로를 이 지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주나라의 현인이 당시의 성왕이 주공의 그 공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나머지 설명 다 됐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라라 과랑가요 과라 하늘탈이 과라 하늘탈이라는 그 열매죠. 과라지 실이 역 이유 하면은 여기서는 이유로 읽어야 될 텐데 역 이유 뭐죠 이렇게 그 뻗어갈 이자 이유 우며 그 다음에 윤 아니 뭐죠 이위 제실이며 그 다음에 소 송가요 소소 제호며 그 다음에 정탄 녹장이며 그 다음에 뭐예요? 습요 이렇게 돼. 참 어려운 단어들 무지무지마죠. 습요 소행이로서니 불가외하라 이 가외야로다. 내가 동산에 가서 저 은나라 저기 뭐야 그 무경을 정벌하러 가서 도도 불기오라 앞절은 똑같죠?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했느라 내가 그저 동쪽에서부터 돌아갈 때에 주나라로 돌아갈 때에 내리는 비가 부슬부슬하더라. 부슬부슬하는 건 마음속이 뭐죠? 부슬부슬한 거죠. 과라의 열매가 또한 지붕 위로 뻗었으며 과라의 이 열매가 이미 지붕으로 뻗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을이 되었다. 오랫동안 내가 갈 때는 이런 게 없더니 이제 쭉쭉 뻗어가지고 저렇게 자랐도다. 자랐으며 이위 제신이며 이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는 주며느리라라고 하는 뭐예요? 벌레죠? 주며느리가 혹시 뭐냐면은 콩벌레하고 비슷한데 콩벌레는 그냥 건드리면 동그래지는 거고 주며느리는 동그래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집을 비면은 집안에 버글버글 끓는 게 주며느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주며느리가 있다라는 건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 이 소리예요. 오랫동안 집을 비웠고 그 다음에 저 과라는 누가 돌보는 사람일까 막 저 지붕 위로 얼기설기 이렇게 이거는 뭐 꼭 내가 그 주공이 아니더라도 같이 간 병사들은 남자들이니까 남자들이 집을 못 돌보니까 이제 뭐 집이 뭐 폐허가 된 집도 있을 거고 집에 가족들이 뭐 어디 떠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부는 집을 안 쓰니까 이제 가족들은 별도로 몰려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만큼 세월이 변했다라는 것을
과라하고 지금 이비, 그죠? 쥐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소소라고 하는 갈거미. 집안에 또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소소라, 그 뭐 갈거미, 납거미 또는 뭐 유령거미 같은 게 막 이렇게 해서 거미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납거미가 저 방문에 있으며, 방문이니까 방문 위쪽에 왜 공간 비는 사이에다가 이렇게 거미줄 주니까 이리저리 쳐가지고 이제 다른 벌레 잡아먹고. 그 다음에 정탄, 그러면은 빈터, 정자에다가 빈터, 탄자 이렇게 되네요. 그 빈터가 어떻게 돼요? 원래 정탄에서 밭전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 뭘 해야 돼요?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느라고 농부, 그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그 밭이 이미 빈터가 돼버렸더라. 대신에 뭐만 가득 차 있느냐? 사슴목장이 되었더라. 그 얘기는 온통 풀밭이 되어서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있더라. 이 소리예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있으며. 그 다음에 습요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습요소행이라, 습요 그러면은 습하는 것이 거의 빛날 습자에다가 요니까 소행,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밤에 다니도다. 반짝반짝거리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반딧불이 되는 거죠. 반짝이는 저 반딧불이 그 반딧불이로다. 소행 자체가 반딧불이 되는 거죠. 밤중에 다니는 것과 소행이 반딧불입니다. 반짝이는 반딧불이니 불가외하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그죠? 가히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아유, 가면은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언제 다치고 언제 다시 그죠 하나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 힘들어서 그 전쟁 치료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걸 언제 또 해야 되나,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데 두렵지 않느니라. 이가 회하로다. 오히려 그 집말, 어쨌든 집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립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반 병사의 마음을 그 읽어서 여러 시로 지금 그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나라 같은 경우가 이미 3년 전, 지금 4년 전 이렇게 되죠. 은나라고 한번 전쟁을 벌렸죠. 그런데 다시 또 병사들이 또 한번 다시 끌려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병사들 집 같은 경우는 거의 폐허가 되고, 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립도다, 이런 그 병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서는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교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라라. 앞 귀절은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황세 관자죠. 관명우칠, 개미둑칠이니까 작은 언덕을 표현합니다. 관명우칠이연을 부탄우실하여 쇠소, 그 다음에 궁색한, 아, 궁칠, 궁질하니 아정율지로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유태홀로, 그죠? 유태고고여 증제율신이로다. 자, 불견이 우금 3년이었다. 자, 내가 동산에서 간지 그 오래되도록 돌아가지 못했노라. 내가 동쪽에서 갈 때, 그죠? 갈 때 영우 내리는 비가 그다 부슬부슬 하더라. 황새가 저기 작은 뚝방에서 울고 있고, 그 다음에 지어미가 집에서 탄식하면서 쇠소 쓸고 청소하고, 그저 물 뿌리고 쓸고, 그 다음에 궁실, 그 다음에 구멍을 막고, 궁지를 하는 것은 이제 겨울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혼자, 남편이 군대에 끌려가니까 여자 혼자 모든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궁질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홀로 집안일을 다 하니 아정율지어다. 내가, 그죠? 정하면은 내가 가는 길이 마침내 이르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정 그러면은 정벌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이제 정벌을 했다가 마침내 지이로다니까, 정벌을 갔다 해서 마침내 집에 이르도다. 가봤더니 이제 혼자, 부인이 혼자 이런저런 탄식하면서, 그죠? 우리 남편 언제 올 거나 하면서 홀로 집안일을 다 했도다. 유퇴 고고여, 그죠? 오이과자. 유태 고고요. 유태 퇴? 유태 고고요.
유태 과고요. 유태창 과고요. 저 우리가 오이과자를 그 외로울 꽃자 개념으로도 이렇게 옆에다 같이 쓰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주 여기서는 퇴 외롭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밑에 밑으로 축축 처지니까 주렁주렁 달린 쓴 오이의 씀이요. 오이에 쓰다라는 것은 제때제때 또 따줘야 되는데 제때 따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오이만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쓴 오이가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증제율신이로다. 그 다음에 밤나무 섭회 있도다. 아, 주렁주렁 쓴 외여 고여 이 외들이 어떻게 밤나무 섭회 있도다니까 원래 외들이 이 외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밭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밤나무에 있다? 무슨 소리겠어요? 뻗어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저 막 이리저리 그냥 뒤섞여서 자라도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적당히 이렇게 뭐 물도 주고 해가면서 키워야 이게 쓰지 않고 맛이 달게 되는데 오히려 그냥 쓰디쓰게 돼서 먹지 못하게 되었도다. 자 불견이 나로부터 내가 그저 나로부터 보지 못한 것이 다시 말해서 내가 보지 못한 지가 우금 3년이었다. 이미 이제 3년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기 무경의 반란을 정벌하고 지금 오는 때가 이게 3년 걸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집이 엉망진창이 되었도다. 제 4장 이미 지금 이거를 이제 그 모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주공이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성왕이 또 뭐 주나라 그 어디 궁실에 있는 조정의 신하들이 전혀 주공을 맞이할 채비들을 하지 않고 있더라. 성대히 지금 맞아주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의심이나 하면서 전혀 맞을 채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떤 현자가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교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라라. 창경우비여 그 다음에 습요기우로다. 지자우기여 황박기마로다. 친결기리한인가요? 친결기리한이 향기주머니 리한이 구십기의로다. 기신공가하니 기구여지하오. 내가 동산에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했노라. 내가 동쪽에서부터 올 때 떨어지는 비들이 부슬부슬하더라. 창경이 꾀꼬리가 날미어 수비오 기우로다. 반짝이는 그 날개로다. 그러니까 기우 응? 벌써 봄이 됐네. 지금 3년이니까 내가 매번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내가 지금 3년 되고 아마 그 다음 봄이나 지금 가나요? 지자우기여 저 돌아가는 지자여 황박 기마로다. 뭐예요? 황박이니까 누런 말인가요? 알록달록한 거죠. 누렇 황 그러면 이제 누렇고 희 누르고 좀 흰색이 섞인 걸 황 박이다 그러면 알록달록한 거 얼룩진 말 누르고 희며 그 다음에 얼룩진 그 말이로다. 한 마리 말이 하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주공 같은 경우는 사마를 기본적으로 타겠죠. 사마니까 이제 여러 개의 말들이 어떤 건 누른 것도 있고 누르고 흰 것도 있고 얼룩얼룩 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록달록한 그 말들이로다. 친결기리 하며 친히 그 향기 주머니를 메어주니 90기이러다. 아홉 열의 그 거동이러다. 아홉 열이다 그러면 참 그 거동이 한결같이 다 위가 빛나도다 이런 뜻이죠. 참 거동 있게 움직이도다. 기신 공가하니 그 새로움이 그죠. 그 새로움이 심히 아름다우니 기구 여지하오. 지금 새로 오는 이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 옛날이야 오죽했겠는고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지금 그 누구냐 주공이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립니다. 기리는데 이미 지금 나라 새로 이제 궁실로 들어가야 되고 새로 주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단장한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더라. 그저 멋진 말을 타고 향기 주머니 차고 원래 향기 주머니는 결혼할 때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채워주는 게 또 향기 주머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 그 높은 사람들이 여기다 차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향기 주머니니까 90에 9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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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리고 새로움이 심히 아름다우니 옛것이야 오죽했겠는고 전쟁을 치르고 저렇게 가는데도 그 다음에 위가
아주 멋진데 그 전에야 오죽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고 292쪽에 292쪽에 동산시 고 보면은 서의 왈 그죠 모시 서죠 서라고 하는 차례를 놓고 말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서의 맨 초기 했다가 이건 안 고쳐놨네. 서에 이르기를 모시서입니다. 모시에서 맨 처음에 이제 서 처음에 이제 모시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가 이렇게 나오면은 동산 사장이 동산이다 남은 동산시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먼저 맨 앞다리에다 써요. 그래서 서라 이렇게 씁니다. 서에 말하기를 일장은 그죠? 일장은 언지 완예요. 그죠? 그 완전함을 말한 것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괄호 열고 해놨죠. 동쪽 정벌을 끝으로 해서 이제 완전하다 끝났다라는 뜻이 돼요.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완결된 것을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은나라 정벌을 끝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2장은 원기사 그 생각 다시 말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집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비워두었으니 집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다. 그죠? 이제 그런 집 생각을 하는 것이 되고 3장은 언기실과 망녀예요. 그죠? 집안에서 누구예요? 탄식하는 아까 자기 그 부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탄식 실가의 망녀, 여자를 부인을 그리워하는 것. 실가다 그러면 집에 있는 망녀, 그러니까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말하는 것이고 4장은 남녀 득급지시해라. 아까 이제 여기서 남녀가 서로 그 얻는 때라니까 지금 주궁을 빼두고 보면은 그 친결 기리하니 그죠? 그러니까 친이 어머니가 향기 주머니를 메어주고 그 다음에 기신 그러면은 이를테면 그 신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조금 어울리지는 않긴 해요. 어쨌든 간에 새롭게 지금 사람이 만난다. 주궁이 정벌을 갔다가 다시 뭐 주나라 조정에 들어가서 신하를 만난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의역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모시에서는 남녀가 서로를 얻어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때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장 상경도 썼나 봐요. 그 왜 봄에 결혼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그 화합을 이룬다 막 이런 의미에서 창경 개념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실은 이 현인이 쓸 때는 서로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회우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을 텐데 이렇게 맞이했으면 맞이해주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의심이나 하고 있는 것을 탄식하는 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자어 이내 군자가 사람들에 대해서 서기정이 민기로하니 그 마음을 쭉 서술하면서 그 노고를 민망히 여기니 소위 뭐예요? 이로써 뭐 하는 거다? 예, 소위 이로써 기뻐할 열 이로써 기뻐함이라 거기다가 설로 기뻐하는 바라 민망히 여기니 이로써 기뻐하는 바라 거기에 저기 뭐 중택 택계에 그저 중택 택계에 태는 열련이에서 강중이 유해하여 그니까 중택 택계 여기 두 개 있는 거죠. 강중이라고 하는 건 이효 이거 구이 일단 구이효 강중이 유해하여니까 강이 가운데 있으면서 유가 바깥하여 라고 하는 거. 강이 가운데 있고 유가 바깥한다. 이게 유가 바깥한다 라는 것은 육삼효가 되는 거죠. 육삼 여기 상육이효가 되는데 바깥하여서 열이 이정이라 그죠. 기뻐하면서 바르게 함이 이로움이라 기뻐해서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함이 이로움이라 시 순오천이 응오인하니 이로써 하늘에 순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응하나니 열이 선민하면 기뻐함으로써 백성들을 먼저 하게 하면 백성들을 먼저 기뻐하게 하면 민망기로 하고 백성들이 그 수고로움을 잊고 열이 범난하면 그 다음에 기뻐함으로써 그 다음에 난을 범하게 하면 그죠 먼저 이제 항상 기쁜 일 있으면 백성들을 먼저 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민망기로 그 수고로움을 잊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민망기사 그 죽음도 잊으니 열지대 민권인이라
열의 크미, 열의 크미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서로 간에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민동락이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같이 하고 또 즐거운 일이 좀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백성들에게 먼저 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민망기로 하고 민망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자가 사람에 대해서라고 하는 건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백성들에 대해서 그 정을 서술하고 그 수고름을 민망여겼다. 다시 말해서 지금 2장과 3장의 내용들이 그죠? 이 그 병사로서 뭐요 부역을 하고 부역을 나가니까 이 집에 엉망이 됐었죠. 그러한 백성들의 그 집을 근심 걱정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2장 3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공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랬으니 그죠? 이랬으니 얼마나 그 백성들이 뭐요 병사들이 자기 수고로움을 다하고 주공을 입고서 주공을 도왔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2장 3장이 지금 백성들의 생활을 이렇게 노래한 거죠. 그러니까 집에 기다리는 여자는 혼자 그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을 다 했겠는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래서 4장을 지금 어떤 경우로도 제가 이게 지금 옛날에 어디선가 읽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짝을 못 지은 또 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짝을 짓지 못한 총각들을 나중에 이 나라에서 쭉 모아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장면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결 길이, 그죠? 90 기위로다 기신 공가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먼저 집단 결혼시켜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맹자에 보면 나중에 맹자에 그게 나올 텐데 맹자에 이미 나왔었죠. 제선왕인가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 잘하십시오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듣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서 아 나 뭐 색을 좋아한다 그랬죠. 호색 나는 호색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당신만 여자 좋아하냐 모든 백성들이 다 좋아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들 모아가지고 다 결혼시켜줘라 이 얘기했었죠. 너 혼자만 여자를 잔뜩 취해서 그죠? 이 남들 장가 뭐 시집 장가 못 가고 뭐 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갔다 와서 결혼시키는 그 모습을 그 그리기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소이 열례라 그 다음에 나오네 참 그래 열이 삼인하여 민망기사는 그죠? 기뻐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 그 기뻐함으로써 백성들을 부리면은 민망사민하여 백성들이 그 죽음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우동산호인죠. 그 오직 동산이로다. 다시 말해서 주공이 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따라 나섰다. 그래서 저 은나라를 정벌하러 지금 전쟁 끝난 지 몇 년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갔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가 보기에 모시에서 그 완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위 전사이 귀하여 무사상지 고요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그 군사들을 온전히 다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도 사상자가 없는 그 사상의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미지지사에 아직 집에 이르지 아니했을 때 유창한지 회하라 뭔가를 그저 그리워하고 한대는 것을 그 품은 생각이 있음이라 뭔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한대는 그 생각이 있음이라 지어실과 망려하여 집에 있는 그 부인을 그리는데 이르고 부인 그러니까 실과 망려와 남녀 급시 그죠? 그 이제 결혼한 사람은 부인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장가가지 못한 총각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각병사는 나중에 짝지어줘. 그래서 남녀가 서로 혼인할 때에 이르러서는 역해 기심지 소원이로되 다 그 마음이 원하는 바인데 이 불가먼전을 감히 말하지 못하거늘 상지이니 윗사람이 그죠? 윗사람이 먼저 그 미발한 것을 가영 노래하여서 이 노고한즉 그래서 수고롭다라고 한즉 기타는 감격지 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뜻이 위 여하제야 군인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군인 병사들은 하고 싶은데 주공이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또 와, 역시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그 하고 싶은데 먼저 윗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떠하겠는가? 개 상고 노시 개 여차하니 옛날에 그 수고롭게 그저 위로하는 시가 이때 위로하는 시가 되겠죠. 위로하는 시가 다 이와 같으니 막 아, 기 상하지 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만날 즈음에 정지 교부 그 정의 그 생각 마음과 그 뜻이 서로 믿음이 그죠 아주 믿었게 사귐이 수 가인 부자지 상어라도 집사람들 집안사람들과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말하더라도 무의 과질이니 이를 더 넘음이 없으리니 차 기 소이 유지 협고하여 이것은 그 유지하는 것이 아 공고하여서 비록 수백년이라도 유 일단 토 뭐예요? 붕지 환예니라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니라.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 먼저 마음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했고 주공이 아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뜻이 이러하더라. 그런데 정작 위에서 이러한 주공을 헤아려서 큰 상을 줘야 될 성왕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넌지시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1장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러라 아 동활 귀에 아심 섭이호라 제피 의상하여 물사 행매로다 연연자 초기여 증제 상냐로다 퇴피 독숙이여 역제 거하로다 부여라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라라 과라지 실이 여기 우며 이 제실이며 소소 제호며 정탁 농장이며 습요 소행이로 소니 불가회하라 이 가회하로다 부예라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호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라라 관명 우지리연을 부탄 우실하여 쇠소 궁지라니 아정율지로다 유태 과고여 증제 율신이로다 자 불견이 우금 3년이었다 부예라 아조 동산하여 도도 불기오라 아래 자동일세 영우 기몽이라라 창경 우비여 습요 기우로다 지자 우기여 황박 기마로다 친결 기리하니 구십 기의로다 기신 공가하니 기구 여지하오 부이 흥예라 동산 사장이라 아 그 지금 사장이 끝에 보면 지자 우기여 그러면은 지자의 시집감이여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지자의 시집감이여 그 말들이 얼룩얼룩지죠 얼룩얼룩진 그 말들이로다 그래서 시집가는데 이제 말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자가 이제 남자가 어쨌든 지자는 뭐 여자도 되고 남자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일단 데리러 가기도 하고 남자가 그 말 타고 가고 그러니까 갈 때 친정어머니가 향랑주머니를 채워주니 아, 참 그 거동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기신이란 거 심이 아름다우니까 그 신랑 신부 이렇게 보면 다 되겠어요 그죠 신랑 신부가 심이 아름다우니 그 젊었을 때는 더욱더 시집까지 안 왔을 때 얼마나 더 이뻤겠는가 이제 그 3장에서는 실가를 갖춘 사람들 빨리 가서 그저 이 집안의 부부의 정을 다하도록 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는 또 시집 장가 못 간 이 병사들 다시 시집 장가 갈 수 있도록 다 국가가 주선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장은 동몽 그 다음에 귀 비 의 매 그 다음에 촉 숙 촉자 빼버려야 되겠네 야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야하 그 다음에 2장은 동몽 그 다음에 우호 그죠?
실실 그렇게도 이제 하는데 이제 이 뒤쪽으로만 같이 보통 따지기도 하기도 해요 가끔. 근데 그 다음에 장행 행자는 이제 항으로 해서 나중에 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소행입니다. 그 다음에 을휘 그 다음에 삼장은 동몽 질실 질 그 다음에 지고 이렇게 돼요. 지고 신 견년 그 다음에 동몽 비우귀마 이위가하 5분 쉬었다 합시다.